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이제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수익률의 차원에서는 굳이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되나? 비싼 주식은 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더 싸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송은선업이랑 롯데정밀을 하고 말씀드리면서 썸네일도 그랬었잖아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주식인가?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번에 이슈에서도 사실 카카오가 주 타겟이지 네이버는 웃겨서. 억울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반등도 네. 쉽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네이버가 좀 사실 그래서 더 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네이버도 뭐 물어보나 마나 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패턴일 똑같죠. 것이다. 네. 좀 더 반등이 좀 셀 뿐이고 얘도 쾅쾅 나오니까 대량 거래 쾅쾅 나오니까 오늘 이제 똑같이 반등이 나온 건데요. 굳이 뭐 여기서 네. 왜냐하면 네이버는 정말로 저는 아예 관중도 아니었거든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차트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보시면 이제 121선에 대한 지지에 대한 것들이 있긴 한데 121선 지지할 때의 거래량 흐름은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못 먹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 구간. 네. 이 구간. 왜냐면 이 음봉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못 먹었다 그래서 아쉬울 게 한 개도 없다고요. 왜냐면 굳이 여기 했다가 만약에 이슈가 일찍 터져가지고 여기서 카카오처럼 이렇게 빠져버렸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포기하고 그냥 다른 마음 편한 곳에서 매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네이버도 아까 그 이렇게 수렴하는 기간이 네. 카카오 뭐 한 6개월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그렇죠. 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똑같죠. 이것도 비슷한 패턴일 것이다. 단지 네카는 완전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단지 폭이 조금 더 높게 그렇죠. 상승할 네,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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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이제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 차익의 관점, 수익률의 차원에서는 굳이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금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이게 그 네. 시금석이 된 게 아니냐 네. 중국의 어떤 규제, 벌어진 네. 규제 문제가 네. 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뭐 반토막이 나고 막 폭락하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국내 투자자도 이제 겁먹은 건데 뭐 게임주도 그렇고 교육주도 그렇고 뭐 지금 번갈아가면서 다 엔터도 좀 그렇죠. 건드리고 있고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글쎄요 엔터주 보는 게 YG 엔터 한번 봐볼까요? 엔터주도 저도 솔직히 관심을 안 둔 지 오래돼서 오늘 보면 오늘 좀 밀리긴 했었네요. 밀렸다가 쫙 끌어올렸는데요. 쫙 올렸네 또.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음봉이기는 한데요. 이게 거래량이 이 정도면 그냥 평균치 정도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래량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 주식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긴 한데요. 저는 철저하게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수급이 돼야 이제 수급이 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저평가 주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만년 저평가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KT라든가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는 주식이 아니고 특히나 요즘에는 비싼 주식은 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더 싸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정책 테마주 대표적이고. 근데 지금 엔터 주식은 아직은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제가 최근에 엔터 주식 관심 갖지 않아가지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차트 지금 딱 봤을 때 차트 흐름으로는 뭐 YG 엔터도 최근에 이제 다시 좀 그 그룹들 또 데뷔하는 그룹도 있고 그것부터 참 우리 BTS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하이브? 네, 하이브요. 자연스럽게 여기 내용 중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오늘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저도 밑골이 쫙 올렸네. 네. 근데 이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꼭 요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얽혔는데 블록딜 생각나시죠? 그렇죠. 네. 고점에서 나오는 블록딜은 일단 팔고 본다. 네. 고점에서 나오는 블록딜은 매도자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고 저점에서 나오는 블록딜은 매수자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블록딜에 대한 이슈를 이런 큰 종목들은 좀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공시로도 나오고
뭐 이제 좀 주식 관련 카페 같은데 이제 조금만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중소형 주식들은 없는 게 많거든요. 또는 이제 저희들끼리만 좀 블록 했다더라 그냥 이렇게 얘기 돌고. 근데 하이브는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블록 이렇게 좀 주가가 올해 1월 달부터 보면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왔으니까 더블 났잖아요. 난 상태에서 블럭이 나온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 했죠. 여기서 이 양봉이긴 하지만 이건 블럭에 대한 양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요만큼 안 먹더라도 일단은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는 관점이었어요. 블록들이 네. 고점 부분에서 나오면은 일단은 네. 당분간 계속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갭 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갭 메꾸고 그냥 그다음 다시 하락한 거니까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라면은 최근에 카카오뱅크도 지금 블록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도 한번 봐보죠. 카카오뱅크 정말 뭐 네. 이제 뭐 그 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거는 뭔가 딱 봐도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비싼 건 맞잖아요. 그죠? 맞고 주가도 뭔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도 없어요. 아직은. 밋밋하죠. 밋밋하죠. 아직은. 그러면 저는 블록들 나오면 다 팝니다. 그냥. 아. 무조건 매도 의견. 다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는 팔고 그 다음에 관망하자. 근데 원하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라는 말의 그 표현 의미는 뭐예요? 언제까지가 그때 그런 때? 그거는 거지? 제 매매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잠깐만. 네. 매매 로직인데 신규 상장주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냥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것보다 그거 말고 반대의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치. 그러면 저점에서 블럭들 한 애들을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블록들은 파는 게 낫고 저점일 때 블록들 네. 하는 경우는 뭐 이게 보다가 아, 오늘 어떤 종목이 블록들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오버행이 좀 해소된 나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페스 아크였어요.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있죠. 오늘 많이 올랐죠. 실제로 이거 종목은 좀 매매를 했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많이 올랐길래 그러니까 오늘 블록들이 발표가 아니 아닙니다. 한 2주 됐어요. 2주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네. 네. 근데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주가가 횡보하는 상태였고 블록들이 했대요. 그러면 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긍휼을 받아야겠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수급이 좀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페스 아크는 업종이 반도체 테스트 업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240조 투자 수혜도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받아가는 쪽이 뭔가 그거를 보고 놀고 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 쓸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쓰는 시나리오. 그 영화 타짜 보면 그 고니가 시나리오 쓰고 있는 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 통계상으로 뭔가 바닥에서의 블록들은 상승 이슈가 상승이 많이 나왔다. 1번. 근데 이 종목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연계돼 있고 후공정이고 시스템 반도체 수혜를 볼 것 같아. 그러면 오버행 이슈도 해도 됐어. 그럼 살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덜 오른 게 명신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블록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 그 거래량이 터지는 네. 그 부분. 네. 블록이 나왔어요. 이것도 근데, 테슬라 쪽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블록들로 거래량이 터질 어떤 표현이 됐을 때 그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블록들이 한번 빡 나오고 그날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저점에서의 양봉이든 음봉이든지 간에 이거는 가끔 뭐 음봉으로도 매집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블록들이 일어났다는 팩트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위치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지 간에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은 해야겠죠. 근데 그게 판단하기가 애매하면 팔고 대신에 누가 봐도 좀 저점 많이 떨어졌다 고점 대비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사볼만한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수급이 쫙 붙으면서 그 갭을 메꾸는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페스 아크는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진짜로. 뭐. 그래서 사실 이걸 죄송합니다 추천드렸을 때 손님이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한 적 있었어요. 이거 블록들 나왔는데 또 블록들 나올 수 있는 오버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죠. 아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샀는데 오늘 결과가 다행히 좋아서 요건 안 먹었습니다.
황씨 소리를 네. 안 들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막 이렇게 나온 김에 그 요즘 카프로가 좀 상승이 네. 좋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근데 오늘 고점에서 십자도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금요일이기도 하고 전고점 근처 오다 보니까 전고점이 5,250원 여기잖아요. 여기 다 윗골이. 여기 그냥 신고 고점에 대한 저항이죠. 저항 차익 실현 물량이고 최근에 보면 거량이 좀 올라오면서 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면 두 가지예요. 제대로 저기를 고점이었던 5,500원을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아예 적던가 지금처럼 지금 정도 수준 유지하던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미 이 카프로에 대한 주식을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유통 물량이 없는 거죠. 물량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고점의 저항이 아닌 거예요. 예, 저항으로 이게 쉽게 보면 뭐 세 번째 고점이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거래량 고점 맞지만 윗골이 달았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홀드 가능한 거죠. 또는 아예 그 대량 거래를 요 뭐 한 이 정도 이 거래 대금이 한 790억 정도 되는데 네, 790억 정도 되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1600만 주 정도 되는데 1600만 주. 한 1000만 주 이상 터트리면서 올라가면 이것도 새로운 세력의 입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매집 주체가 사면서 올리는 거죠. 제일 나쁜 건 여기서 갭상승 띄워놓고 갭상승 나오면 제일 나빠요. 그리고 위에서 쭉 한봉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러면 짜잘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카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화학업체 카프로락탐 가격 상승했고 그 다음에 황산을 이용해서 전기차 소재로 발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겨우 요만큼 상승은 좀 약하다는 거죠. 또는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한번 쭉 그러면 조금 고생할 수는 있지만 다시 또 물량을 또 매집해서 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사실 좀 대응하기 좀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전형적으로라고 하면 오늘 고점 5,200원 넘어가면 5,200원에 5,500원 사이에서는 분명 매도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좀 호가의 변동이 좀 크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는 추천하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느낀 게 이건데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송원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송원산업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이제 19,500원 때 부딪혔네. 맞죠. 근데 보면 이 주식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 빠질 때 내려왔지만 V자 반등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빠졌으니까 거래량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대변수리나 가격만 내려왔다 올라온 거죠. 만약에 저도 이렇게 하락하던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틀리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는 있어요. 네,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은 제 매매 스타일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욕먹는 구간이라고. 저는 알아요. 한 소리 하실 수 있지만 이 구간만 지나면 다시 내 편이 된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가 주면 좋죠. 근데 송원산업은 최근에 플라스틱 되게 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거. 코오롱 플라스틱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경량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에코 플라스틱은 이게 유상증자 나오는 바람에 오늘 좀 많이 밀렸을 건데. 예. 어제 나와서 많이 밀렸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플라스틱 주식인데 많이 올랐죠. 네. 이런 게 보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쥐어짝일 수 있어요. 이런 거. 네. 양봉이지만 뭔가 거래량을 팡 터트리면서 파는 되게 무서운 정말 탐욕에 찌든 호가창 상한가 갔었는데 근데 다음날 이날 유상증자 발표했죠. 좀 약간 사실 악질이에요 이거. 이게 시가총액 1000억 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사실 장난치기가 쉽다.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저도 1000억 이하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제 참고서 보시면 돼. 플라스틱 업체들이 일단 어쨌든 좋다는 게 팩트고. 근데 송원산업이 플라스틱 산화 방지제거든요. 진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수혜준 송원산업이라고 봐요. 왜냐면 허리케인으로 미국 공장들 조정됐고 가격 올렸고 그다음에 실제로 송원산업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그 경량화 관련 스페셜티 매출이 나와요. 작년부터 나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플라스틱 재료 주식도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제 전기차 이제 연비 늘리려면 가벼워야 되니까 차가 그럼 플라스틱 썼던 건데
송산업이 그거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송은산업이랑 롯데정밀을 하고 말씀드리면서 이 주식이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주식이다. 한 번도 그 썸네일도 그랬었잖아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주식인가? 아,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은 제 생각대로 갔어요. 롯데정밀, 아, 이거 롯데정보통신이에요? 롯데정밀화학은 제 생각대로 갔어요. 보시면 정직하잖아요.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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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하고 결국은 이슈 붙으니까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기간에 매집이 있었죠. 이게 되게 지루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아, 버티면 먹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송은산업도 매집 있고 계속 횡보잖아요. 이슈 붙으면 터질 거라는 거죠. 제 기준으로. 그 하이트진로도 그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도 하이트진로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버티는 구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해볼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안에서 물량 관리라던가 리스크 관리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잘라냈다가 하던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송산업 뭐 일단은 카프로랑 송산업이 조금은 많이 회복해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문제는 포인트 모바일 하나 남았는데 그게 포인트 모바일이 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황씨가 되는 거지 네 최근에 보면 거의 주가 거량 떨어지고 날라있잖아요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 이게 약간 쌍바닥 찍고 올라갈까 근데 또 전저점을 깨버렸네 네. 아니 전저점 안 깼어요 깬 거 아니야? 아니 바로 그 앞에 거 네, 그 앞에 거 여기는 그렇죠 깰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이고 2만 원 2만 천 원 이 정도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한 이 정도긴 했었어요 이 무상증자 이 가격 근데 좀 깨서 좀 그렇긴 한데 이때 이제 기사 나오면서 한번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아직은 뭐 제가 버텨볼 만한 근거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죠 네 기다려보죠 답답해도 기다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작은 거라 이게 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개별주가 하면 우리가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종목을 바탕으로 언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 네. 이런 걸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는지에 네. 대한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네. 좀 들으시는 게 집중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도 솔루엠이잖아요 이건 시가총액 1조 5천이라서 제가 포인트 모바일 말씀드리고 나서 아, 좀 큰 거 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얘는 빠질 때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이게 음봉이 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했잖아요 그새 그죠 그러네. 이 음봉이 거래량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런 게 오히려 쉬운 거 이런 게 쉬워요. 이런 게 쉽다고. 이런 거는 기존에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찬스는 정말 제 기준으로는 정말 소위 말하는 줍줍이죠. 줍줍. 진짜로. 아, 땡큐.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혼조세를 좀 띄웠는데 어쨌든 금요일에 약간이지만 0.3% 정도의 상승으로 네.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어제의 어떤 그 급락에 대한 어떤 반등으로 봐야 될지 네, 반발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그냥 반등이다. 네. 그럼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은 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아, 방향성을 모르겠다. 네, 방향성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다음 주는 한국 시장에만 있는 한국 시장에만 있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 특유의 명절 일주일 전 기간입니다. 아, 추석을 앞두고 네. 설 일주일 전 추석 일주일 전. 횡노잼 구간. 그냥 횡보의 구간? 네. 횡보 아니면 줄줄 흐르는 구간. 아, 그때 보통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개인 투자자? 특별한 통계를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이번에 특히 토일 월화수잖아요. 연휴가 좀 길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만약에 종목별로 오르면 흥금화. 또는 줄줄줄 흐르다가 금요일 종가 정도의 매수. 이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수목은 화수목 정도는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봅니다. 화수목 정도는. 그럼 지금 추석을 앞두고 현금 보유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 왜냐면 네. 지난번에 우리 황 팀장님은 보니까 그 100%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 주는 줄일 거예요. 아, 몇 퍼센트로? 뭐 그냥 저는 항상 기본 30%. 30%. 네, 기본 30%에서 50%도 괜찮고 너무 힘들면 다 팔아도 돼요. 저는 단기 단그 자금들은. 네. 그러면 추석에 이제 금요일 날 100% 비중 베팅을 하고 만약에 다음 주 미국이 월화수가 다 올랐어. 그러면 엄청 좋죠. 얼마나 목요일이 기다려지겠어요. 연휴 빨리 끝내버려. 막 그럴 기분인데, 예를 들면 월화 중에 뭐 하루간 폭락이 나왔어요.
그럼 그 연유가 다 망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또 그에 맞는 걸맞는 종목들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리면 3일치기 때문에 개파락을 세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응을 못하니까 대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은 개별주 양상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아직은 코스피가 200일선을 깨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은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폭이 크진 않고요. 3200이 왔다 갔다 정말 좁은 폭에 왔다 갔다. 왜냐하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도 없고 올릴 만한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중동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재미없을 때 정책 테마주들 난리 파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무학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또 그 홍준표 전 경남지사 관련 주식이었더라고요. 정치 테마. 네, 정치 테마주는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학으로 봤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야 무학은 홍준표 테마주야. 저도 몰랐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제가 막 몇 개 대표적인 것들 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엮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랬고요. 지금 일단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주도주가 뭐가 될까 관련해서 요즘 네.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네. 흐름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번 주 주식을 한 줄평을 하면 오늘 한 줄평을 하면 어제 오늘 한 줄평을 하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주도주 탐색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네이버 카카오가 내리는 동안 뭐가 올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기아 이노텍 전기가 올랐어요. 근데 기아는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기아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 애플카 이슈로 이렇게 빠질만 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죠 애플카 이슈로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기아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기대감으로 또 많이 네. 올랐기는 했었지. 네. 근데 사실 지금 주가가 과연 그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오른 거냐? 그것도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거래량이 실렸으면 뭐 제가 그동안 좋아했더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뭐 한 오늘 한 4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한 1000만 주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 기존에 있는 주식 손님들을 뭐 팔자라고 좀 했을 거고 현금화 일부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거고 뭐 한 2000만 주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 그냥 팔자로 했을 거예요. 100%? 네, 100% 다 팔자 일단. 근데 지금은 뭔가 판단하기 애매해요. 다음 주에 당연히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서 반발론에서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오늘 반대로 LG전자하고 LG이노텍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노텍은 오늘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면 그 카카오 네이버 빠질 때 쐈던 애들이 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네 전기 얘도 모양은 얘가 제일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낮죠. 낮고 그 다음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종목이거든요. 엔지니어링도 좀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 없이 밀려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총 4조 5천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전기가 14조. 그다음에 LG 이노텍도 작죠. 상대적으로. 이노텍도 5조. 뭐 그다음에 기아가 좀 크죠. 기아가 이제 33조 이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뭐 기아가 혼자서 올라간다고 해도 시장 자체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은 그렇게 퍼센트 크지 않아요. 결국은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연합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야 오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지수는 없어도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게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면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빠질 때 이게 주가 빠진 돈이 다른 쪽으로 안 올라왔으면 제가 기아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 네이버 카카오 빠질 때 얘가 솟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빠진 돈 일로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다음 주도주로 기아를 찍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어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좀 밀려서 조금 더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매도 물량이 외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또 아닌가 보다. 그냥 계속 애태우는 구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만 샀지 현물을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가지고 계속 지수 핸들링이 조그맣게 하거나 그냥 자기네들도 리밸런싱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초대형주들의 상승을 조금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지 뭔가 추세로 뻗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한 시가총액 한 10조 이하 종목들 있죠. 오늘도 보면 코오롱이 셌거든요. 코오롱이 제가 진짜
아 이번엔 코오롱 갈차리다. 효성 다음 코오롱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오, 좋았죠. 이게. 물량이 좋았죠. 네, 이게 좋았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것 보면 제 매매 눈은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한번 윗골 달리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매집이 있었고 반년 횡보했죠. 네, 거래량 없이. 그리고 이제 4주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게 4주 신고가였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은 좀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많이들 팔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기아차가. 그래서 근데 기아차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차트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용 다 알고 그 다음부터 디테일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모양이 좀 기대했었던 거죠. 기아가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서 가능성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가. 아, 이 자리가. 그 자리. 만약에 어제 한 번 더 양봉이 띄워줬으면 불타기 하자고 했었을 거예요. 저는. 더 사도 된다, 이제. 이제 추세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근데 오늘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타기도 아니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입니다. 다시 기아가 만들어질 때까지.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뭐, 그래봤자 뭐, 기아가 큰 수익도 아니고 큰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 향후 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주도주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 중에서 해볼 만한 종목들 뭐 기아, 이노텍, 삼성전기, 엔지니어링 몇 개 이런 것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바탕으로 그 차트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네. 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실 그렇습니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다 했습니다. 뭐, 다 했고요. 숨겨놓은 보따리 없어요? 네, 없고요. 아, 근데 진짜 이번 주, 아니, 정신, 저희가 화요일 방송했잖아요. 네. 아, 근데 벌써 금요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후다닥 가는 것 같아. 네. 더군다나 뭐 장이 정신없이 뭐 네, 그렇죠. 폭락이 이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 자, 좀 본 게. 뭔가 하나 나올 듯 나올 듯 한데. 없습니다. 없어요? 없네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네. 이제까지 네. 신한금융투자의 황유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네, 고맙습니다.